마지막으로 제 사관학교 친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덕분에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막 울릉도 갔다가 지금 급하게 온 것 같은데 어딨나요? 구재영 가수 오셨나요? 아까 아, 구재영 가수 나오세요. 자 노래 듣고 가세요. 덕분에 가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주세요. 제가 좀 어디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웃고 삽니다. 사랑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픈 일은 잊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길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무대로 올라오세요. 좋다.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네, 우리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덕후감 발표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웃고 삽니다.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있겠습니까? 다 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픈 일은 잊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게 빕니다. 올라오세요. 두 명 더 올라오세요.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게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네, 아유. 5번 마이크 볼륨이 갑자기 올라와. 좀 마이크 볼륨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누님들 연상을 안 하고 청소년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걸 갖고 왔을 텐데 이따 한번 하자고. 그냥 뭐 반주 없으면 어때 우리가 하면 되지. 예, 한번 해볼까요? 자, 좋았어. 자, 박수. 하나 둘 셋 넷.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힘차게.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왜 하나 둘 셋 넷
때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 여러분 그래도 정말 이렇게 환한 모습 오늘 보기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더 건강하셔서 아니 노래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예, 예. 예, 한 곡 더. 지금 양념을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호흡을 맞춰봤고요.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근데 갑자기 아가씨들이 오니까 막 덥네. 쭈꾸미하고 전어 한산 소옥주 유명한 동네고요. 그때 이제 호를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그 컨셉트로 맨발의 청춘이라는 노래로 제가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 노래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잖아.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자포자기 하지 않고 열심히 양심적으로 근면, 검소, 성실하게 살면 성공을 한다. 아셨죠? 자,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불러주세요. 제가 우리 이선재 교장선생님 어디 계셔? 예, 선생님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박치면서! 폭병초처럼 떠다녀도 마음이 가난했거나 비겁하지 않았다. 사랑에 속고 속고 보내울어도 가슴은 뜨거웠다. 오늘은 내 삶이 맨발로 걷지만 내일이면 웃음이라. 나그네처럼 떠다녀도 마음이 가난했거나 비겁하지 않았다. 사랑에 속고 속고 보내울어도 가슴은 뜨거웠다. 오늘은 내 삶이 맨발로 걷지만 내일이면 웃으리라. 사랑에 속고 속고 보내울어도 가슴은 뜨거웠다. 오늘은 내 삶이 맨발로 걷지만 내일이면 웃으리라.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같이 늦게까지 노래 잠깐 눈에 있는 사람 이리 나오세요. 여기 나오시는 덕분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덕분에.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요. 황희서 아나운서 고생했으니까 선물 주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서 행복에너지 독후감 발표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